3개월째 3%대 상승률을 보였던 전라북도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 2%대로 소폭 둔화됐습니다. 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11월 전라북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2.73으로 전년 동월 대비 2.9% 상승했지만 상승률은 둔화돼 4개월 만에 3%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 품목별로는 사과와 쌀이 각각 65.6%와 19.1% 우유와 전기료가 16%와 14% 상승했고, 택시 요금과 보험 서비스료가 각각 21.2%와 12.9% 올랐습니다.